어디 갔다? 방과하러 다녔어요. 왜 그렇게 서둘러? 내가 그냥 있으라고 했잖아. 부사장님. 내가 당장 나갈게. 그럼 되지? 부사장님. 부사장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. 무슨 일이야? 죄송합니다, 사장님. 별거 아니에요. 명호놈이 자꾸 김비서 불편하게 만들어. 네가 그러니까 김비서가 이 집에 있기 더 힘든 거 아니야? 그럼 힘들지 않게 해드리죠. 저 김비서하고, 아니 은희씨하고 결혼할게요. 사랑이 술이 쳐도 지금 뭐라고 하셨지? 흉만이 무덤이라니. 정우동생이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? 희씨는 수습했다면 형만씨가 죽어있는 장소에 그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. 허락이요? 김 여사가 무슨 자격으로? 김 여사가 내 엄마라도 돼요? 아니, 김 비서 어머니라도 됩니까? 이거면 서울에 가게 하나 차릴 수 있을 거예요. 혼자 고생 그만하고 서울 가서 언니하고 편히 지내세요. 살인자 딸이라서 동정하는 거예요? 그냥 잘해주고 싶고 웃게 해주고 싶은데 나보고 어쩌라고? 이건 절대 비참하게 만드는 거라고요.